우리의 반석이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2021년 첫 주일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몸과 마음을 모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0년 한 해는 코로나라는 재난 앞에 전 세계 인류가 예외 없이 함께 혼란과 고통 속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때는 낙관하기도 했다가 또다시 절망하기를 반복하며 많은 순간 누군가를 비난하고 증오하였고 또 여전히 모두가 불확실한 미래 앞에 두려움과 좌절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특별히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모임을 갖지 못하고 많은 갈등과 분열 속에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이 우리의 죄악과 교회의 죄악과 연약함이었음을 자복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위한 예배의 모습이었음을 또한 이웃을 돌아보지 못한 우리의 이기심이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제 개인이 또 교회가 다시 주님 앞에 바로 나아가기 위해 깨어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배의 장소와 특정 시간이 아닌 우리의 온 마음과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 앞에 참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진리 되신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2021년 새해가 밝았음에도 여전히 모일 수 없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 속에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여러 방법을 허락하시고 또 줌을 통해 함께 얼굴을 맞대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우리 시티센터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낙심치 않고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더욱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며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이 예배가 또 다른 풍성한 성도의 교제의 장이 될수 있도록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시티센터 모든 지체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님, 2021년 시티센터 교회가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필요들을 아시고 은혜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으며 또한 해나가야 될 사역과 진행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친히 간섭하여 주십시오. 십시오. 세우신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은사들을 더하시고 리더들과 함께 복음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며 성도들 한명한 명을 붙들어 주셔서 국적과 언어와 문화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공동체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열매로 세상을 밝히는 공동체로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올한해 말씀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시오. 지금도 잃어버린 어린 양들을 찾고 아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과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보내시고 만나 주셔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며 또한 우리 또한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복음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열방의 핍박 속 믿음의 시련과 도전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굳건케 하여 주시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거룩한 교회들로 세워주시고 우리도 그 길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십시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치현 형제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영과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주님만 이 시간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산 소망이 되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김원철 님께서 읽어 주시겠습니다. 음소거를 혹시 풀고
주실 수 있나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의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쪽의 온 땅과 또해 지능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시티센터 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제 얼굴 보이시나요? 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또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새로운 도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똑같이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전 앞에 있는 우리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를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매일 성경 큐티책 있으신 분들은 그 큐티책 보면은 오늘 주일 말씀 기록하는 메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는 첫째, 두려움을 마주하기. 두 번째, 말씀과 동행하기. 셋째, 복음의 능력 의지하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줌으로 처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색다른 순서로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여러분 뭐 개인적인 메일 성경이나 아니면 설교 노트에 잘 메모를 하시면 좋겠고 설교가 끝나는 대로 소회의실로 제가 여러분들을 보내드리면 그 소회의실 안에서 짧게 나눔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나눔을 할 질문들을 제가 카톡방에 미리 올려드렸는데요.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다가 그 질문에 따라서 나눔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소그룹 때 나누게 될 질문은 총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좋고 두 가지도 좋고 여러분 시간 닿는 대로 나눔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하나 있거나 어떤 표현이 하나 있다면 무엇인지 왜 그것이 내 마음에 특별히 이렇게 와닿는지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2021년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지 세 번째 올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잘 들으셨다가 또 나눔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을 마주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때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정복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입니까?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이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넘겨진 상황이죠. 영적 멘토이자 리더인 그 지도자를 잃어버린 백성들과 또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이 1절에 모세 앞에 있는 수식어와 또 여호수아 앞에 있는 수식어를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봅시다. 모세는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입니다. 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에 불과합니다. 예, 여호수아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죠. 갈렙과 더불어서 열두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차세대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종이었던 모세와 비교하면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는 사실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모세도 하지 못했던 그 엄청난 과업을 앞두고 이 젊고 새로운 리더가 얼마나 큰 부담감과 두려움을 가졌을까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1년 전 정확히 이 시점에 말씀을 설교하려고 준비했던 설교입니다. 그러나 1년이나 지나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앞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1년 전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동안 울산 교회를 담임하시고 또 울산 지역 교회 영적인 리더로 귀하게 섬기셨던 정근도 목사님이 24년간의 담임 목사 목회를 마치시고 울산 교회를 바로 은퇴하신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근도 목사님뿐만 아니라 미포교회 목사님 뭐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시고 또 은퇴를 앞두고 있는 소위 말해서 이 울산의 복음화에 앞장서셨던 영적 거장들, 그 리더십들이 이제 교체되는 영적 전환점에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 젊은 목회자,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이 도시 선교라고 하는 이 울산을 선교지로 도시 선교라는 거대한 이 부푼 꿈을 안고 교회를 개척했지만 과연 제가 잘할수 있을까? 우리가 다음 세대로서 그 영적 리더십의 바톤을 잘 이어받을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떡하나? 나는 그분들에 비해서 경험도 지식도 부족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자랑할 것이 없는데 하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서 제 자신을 봤을 때, 저는 조금 더 나아졌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제게 여전히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세 가지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믿고 의지했던, 신뢰했던 지도자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자신의 자질과 능력의 부족에 대한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위대한 가업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면 어떡하냐 하나 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2021년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새로운 시도와 도전이 앞두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그 도전 앞에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 소회의를 하면서 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남들보다 뭔가 뒤처지고 늦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패배자로, 루저로 남을 것에 대한 두려움, 직장을 잃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게 또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바이러스 감염이나 질병을 갖게 되어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가 사랑하는 무엇인가, 내가 자랑하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그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두려움 문제 자체를 나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려움 자체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마주하게 될때
두려움 자체를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인지 먼저 마주하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동행하기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죠? 그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오늘 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9절에서 똑같이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이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 때문에 두렵다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여호수아보다 더 잘 캐치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시는데 두려움을 없애주겠다. 네가 두려워하는 그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겠다. 그 상황을 바꿔주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약속을 주고 계실까요? 오히려 지금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될 그런 운명 아닙니까? 그에게 오히려 함께할 수 있는 군사들이나 최첨단 무기들을 주시면 이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아니면 최고의 군사 사관학교에 보내서 유학을 보내고 세계적인 전략과 전술을 배우게 하시고 용병술, 리더십, 경영학, 심리학 등을 배워서 박사학위도 주고 그렇게 여호수아를 훈련시켜주고 트레이닝을 시켜주면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호수아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는 어쩌면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없애주시거나 아니면 그 두렵게 만드는 그 원인들을 없애주시기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두려움을 가져가시지도 그 두려움게 만드는 상황을 변화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원하는 것,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달랐다는 것이죠. 예, 이것도 우리가 나눌 질문 중에 하나인데 내가 원하는 것과 내게 필요한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그가 원하는 다른 어떤 것들을 더하셔서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각종 자기 개발서나 이런 책들을 주시면서 이거 잘 읽고 잘 실천해봐. 이렇게 새로운 습관을 하나 만들어봐.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버전 2.0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레벨업 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여호수아는 똑같은 사람이고 두려움의 상황은 그대로 있습니다.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는 똑같이 경험 없는 젊은 리더이고 똑같이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대응책은 그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그저 그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가나안에서의 성패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위대한 가업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군사력과 정보력과 우리의 지식으로 얻어내는 군사적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승리이기 때문이죠. 내가 얼마나 오래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더 부지런하게 하는 나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얼마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가에 달려있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역의 성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패의 비결은, 열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이제 7절과 8절에서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주실 뿐 아니라 명령도 함께 주시는 분이시죠.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는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묵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흔히 우리는 묵상하면 다른 여러 종교들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정적인 상태, 그것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의 묵상과 다릅니다. 기독교의 묵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비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히려 채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마치 개가 이 고기가 붙은 그 뼈다귀를 물어뜯고 핥는 것처럼 너무 맛있어가지고 계속 돌려가면서 먹는 마치 하나의 동적인 활동이라는 것이죠. 묵상을 마치 커피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우리 요섭님 계시는데 또 이렇게 이렇게 뭐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요섭님이 커피를 내릴 때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물을 한꺼번에 가득 부어버리는 그리고 빨리 부어내리는 예. 커피를 내릴 때도 처음부터 다 이렇게 한꺼번에 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처음에 조금 부어서 이 커피 가루가 물을 조금 머금고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하죠. 물론 그것만이 아니라 그 사전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커피를 내리기 전에 서버와 커피잔을 또 뜨거운 물로 따뜻하게 데펴놔야 합니다. 저 같은 사람 귀찮아서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성격도 급해서 바로 내리고 바로 그냥 이렇게 하지만 커피를 내리기 전에도 많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물도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렇게 핸드드립 커피를 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묵상은 마치 커피 자판기에서 돈 넣고 캔커피를 딱 누르면 딱 떨어지는 그런 것도 아니고 믹스커피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믹스커피를 그냥 대충 말아가지고 이렇게 빨리 후루룩 이렇게 말아 드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 묵상을 인스턴트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린 것처럼 묵상에도 사전 준비가 예열하고 따뜻하게 데피고 정성들여서 하나하나 그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려고 한다면 그 아침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날 밤부터 묵상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밤늦게 TV나 폰을 보면서 밤늦게 자면서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묵상을 하겠다는 것은 이미 준비가 사전 준비가 안 된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밤에 일찍 또 잠을 자야 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바로 부르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찬양도 부르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한 번만 딱 읽고 그냥 인스턴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두 번, 세 번 본문 말씀을 천천히 커피 물을 여러 번 이렇게 내리듯이 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반복해서 읽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고 단어의 뜻을 살펴보기도 하고 필요하면 옆에 있는 해설, 큐티책에 있는 해설도 참고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적어도 시간을 20분, 30분 이렇게 드려야 비로소 그 말씀의 그 깊고 진한, 은은한 맛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2021년 우리 교회의 표현은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이번 한 해는 여러분 정말 가족별로, 라이프 그룹별로, 또 우리 공동체별로 말씀과 동행하는 한 해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으시겠지만 말씀과 동행하는 한 해, 그것이 나의 최우선의 과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몇몇 라이프 그룹에서는 이미 말씀 통독을 같이 이렇게 공동체로, 소그룹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매일 한 장씩 말씀을 같은 본문을 읽고 그 읽은 본문 가운데서 내게 마음이 와닿는
한 구절을 서로 그 채팅방에서 공유하고 있는 그런 그룹도 있습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는 그렇게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모여서 같이 성경을 통독하고 큐티 나눔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묵상할 때에 단순히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시편 저자는 그런 사람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시편 1편 1절과 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쫙 나오면서 하지 않는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2절에 가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묵상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을 하는 것을 의무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중요하지만 기쁨으로 즐거이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묵상만 하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여호수아에게 8절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와 마음에 들어가도 몸으로 실천되지 않으면 그것은 헛것이고 무용지물입니다. 말씀이 머리와 마음을 거쳐서 몸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큐티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말씀과 아무런 관계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즐거워하고 또 실천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시티센터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또 그것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와 항상 함께 하시고 언제나 그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올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때에 말씀을 묵상하기를 즐거워하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어떤 손해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여러분을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을 것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과 같이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잎사귀가 항상 푸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를 했고 간절히 자신을 부인하면서 십자가에까지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으셨던 바로 그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여호수아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제2의 예슈아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의 예슈라는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이란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에도 이 2021년 코로나가 여전히 어쩌면 연 중반까지가 아니라 연말까지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하셨던 그 아들 예수와 한 번도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거나 아버지가 떠난 적이 없으셨던 그 여호수아이신 예수와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셨고 거절당하셨고 단절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지키실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과연 하나님 맡기신 그 가나안 정복이라는 과업을 완전히 성취했을까요? 완전히 성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몇몇 지역은 정복하지 못한 채로 남았고 결국 그 남겨진 이방인들로 인해서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를 배워서 이스라엘이 가나안화가 되고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 발목을 잡게 만드는 일을 여호수아도 결국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결국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올 한해는 정말 잘해봐야겠다 다짐하고 결심했지만 여러분 저도 정말 실패할 수 있고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 모습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있으니까 깔끔한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 훨씬 더 못난 사람이고 정말 죄가 많은 죄인입니다. 정말 저는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런 우리는 모두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먼저 자신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 형편없고 도무지 나는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 없고 나는 그런 형편없는 쓰레기라는 그 죄인인 것을 보게 되지만 동시에 복음 안에서 우리를 보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일 때문에 바로 복음 때문에 나는 여전히 구원받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내가 이뤄낸 일들을 보면 실패한 것 투성이겠죠. 문제 투성이겠죠. 계속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형제와 동역자들에게, 이웃들에게 상처만 주고 그런 문제만 일으키는 그런 죄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복음 안에서 우리를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는 정말 이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나의 행동이 아니라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행동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복음 안에서 받아주셨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다시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복음 안에서 실패한 예수와 여호수아가 아니라 성공하신 그 순종하신 전적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가업을 자신의 몸을 바쳐 이루신 그 두 번째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확신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틴켈러 목사님의 아내이신 캐시 켈러 사모님의 그 고백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 고든코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켈러 목사님 부부가 모교를 방문해서 이렇게 포럼을 하고 세미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마크 틴켈러 목사님이 리드머 뉴욕에서 리드머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사역을 잘 마치고 은퇴하시고 후임 목회자 담임 부목사 3명을 담임으로 세워서 그 리드머 교회를 새 교회로 이렇게 분립 개척했던 딱 은퇴하고 난 그 시점에 모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포럼을 진행하던 사회자가 사모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킹켈러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리드머 장로교회의 미래가 걱정되지 않으신가요? 라고 물었는데 그때 사모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켈러 켈러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는 아무도 아닙니다. He is no one, he is nothing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디머가 지금의 리디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특별해서도 그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그가 믿고 있던 복음, 그 복음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후임으로 세워진 세 분의 담임 목사님들도 팀과 동일한 복음을 믿고 있고 그 복음의 능력을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리디머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울산과 또 고신교단 그리고 이 조국교회의 어른이자 기둥과도 같았던 정근우 목사님의 은퇴 이유를 걱정하기도 합니다. 뭐 정근우 목사님만이 아니라 여러 우리 한국교회의 훌륭한 멘토 역할이셨던 목사님들이 다 은퇴하셨습니다. 복음주의 4인방 다 은퇴하셨고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또 하나님께서 제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는 약속. 정 목사님께서 가시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DNA, 목사님이 붙들고 계셨던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이 복음의 DNA를 가진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는 오늘 이 절망적인 한국교회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 울산과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 새로운 도전과 출발 앞에 서 계신 우리 시티센터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올해 갖고 있는 확신과 자신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약속,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여러분의 확신과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부터 용기와 담대함을 얻고 새로운 한 해를 말씀과 동행하며 형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이제 방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처음이라서 조금 버벅될 수 있는데요. 아마 한 그룹당 한 네 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